용의시 기흥구 보라동, 내비로는 보라동 성당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똑같은 모양의 타운하우스가 대세고요. 중간중간 다가구 다세대가 섞여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호가 평당 65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추정가는 약 580만원. 위로 용매산 끝머리가 놓여진 정남향이죠. 최고 고도는 114m, 전원마을치고는 중간쯤 되는 높이네요. 여기는 사은로 기준 북쪽 민속촌 쪽이죠. 위로 아모레퍼시픽 연구소가 있고요. 오른쪽엔 민속촌, 왼쪽으로 경부선과 하갈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8년 LH에서 준공한 보라지구는 사은로 남쪽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쪽은 아쉽게도 개발해서 쏙 빠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자리는 타운하우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죠.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습니다. 지금 소개할 것도 바로 거기 속한 마을들이고요. 추가로 현재는 녹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국악원 민속촌 쪽으로만 남아있는 모양새네요. 현재 이 동네 가장 큰 이슈는 지하차도 공사죠. 하갈동과 민속촌을 잇는 보라규 사거리에 지하도로를 공사 중인데요. 한참을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완성만 됐다 하면 만성체증으로 불만이 많았던 이지요. 교통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우린 딱 요 동네에만 관심이 있죠. 여기 교통, 글쎄요, 편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 불편한 위치입니다. 막상 큰 도로가 양옆에 붙어 있어 사통팔달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위로 서울 쪽이나 아래 동탄 쪽이나 한번 나갈라 하면 차선을 굉장히 잘 타야 합니다. 또 도로가 좁아 길도 수시로 막히고요. 주말 연휴 때 민속촌 가는 길은 뭐 어휴, 이 지역 배송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하더군요. 차라리 이 마을에선 대중교통적이 훨씬 더 편해 보이네요. 한방에 신논현역까지 가는 버스가 두 대나 있고요. 바로 이 상갈역까지도 마을버스로 10분이면 가네요. 자, 그렇다면 이 동네는 사람 살기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미개발지 마을, 관광지 옆마을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개별 타운하우스 내부 도로야 훌륭하죠. 하지만 거기까지 진입하는 데는 보시다시피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 예전에 조성된 마을들은 그나마 내부 도로까지 많이 아쉽고요. 민원, 길 아래 대형 성당과 맛집 손님들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쳐도요. 타운하우스 사이사이로 다가구 다세대가 계속 공사 중인데다 대놓고 주말 농장 분위기에 초대형 텃밭까지, 소음, 주차, 기타 자잘한 민원들은 그냥 안고 사는 편이 더 나아 보이네. 녹지 이야기를 따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옆에 국민관광지 민속촌이 딱 붙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민들에겐 참 계륵 같을 겁니다. 저도 관광지 옆에 몇 군데 살아봐서 잘 아는데요. 암만 유명해도 막상 자기 동네라 이게 평소엔 잘 안 가지더군요. 뭐 누구 손님 올 때만 한 번씩 하는 정도지 평소엔 그냥 교통정체의 주범입니다. 그럼 사람 구경이라도 하게 무료로 시원하게 풀던지요. 그것도 아니고요. 결국 이 동네에서 갈 만한 공원은 딱 하나. 상갈역 옆 통삼근린공원 뿐이네. 도보 25분 1.5km.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생활 대형 인프라가 무척 많고도 가깝다는 것. 마을 주변 편의점이 곳곳에 널렸고요. 임금 마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자재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500m. 또 로켓프레시 다 들어오죠. 주문 음식도 다 되죠. 편리함만으로는 정말 최고점 그냥 찍어버리네요. 여기는 초등학교 어디로 갈까요? 보라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직선거리 680m, 차로 3분 1.1km. 근데 이게 아이 혼자 통학하기엔 큰 도로들을 건너 건너 가야 되는 불안감이 조금 있고요. 또 이 일대는 학급수 과밀로도 유명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강남병원, 9분 2.5km. 대기 질은 어떨까요? 여기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말 한 달 평균은 보통과 좋음 중간 정도네. 강남이나 판교 쪽에 출퇴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단독 타운하우스자를 찾는다면 동탄 오후사는 조금 멀고요. 용인 쪽 현실적인 마지노선 딱 여기 보라동 주변이 아닐까 싶네요. 아, 물론 다른 동네에 비해서 눈에 띄는 약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밥벌이만큼 숭고하고 소중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마을은 없다는 것.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